이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일부는 직접 뿌린 정황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 돈봉투 속에 돈이 어디서 왔을까?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. 스폰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심지어 스폰서가 돈을 내게 하는 기술도 언급이 됩니다. 오승렬 PD가 취재했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20여일 전 2021년 4월 10일 강내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. 돈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인물, 이른바 스폰서로 사업가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.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? 저기한테? X한테? 아니,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네.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? 김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급됩니다.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.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. 얘기해 놓으십시오. 얼마? 그러면은 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. 그러면 얘는 백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. 천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미치겠죠. 진짜 완전 액기스 전수해주네요. 김 씨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김 씨는 뭐 이런 고리들한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. JTBC 오승렬입니다.